이 민생위기 속에서도 아마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이 우리 젊은 청년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. 우리 마지막 발언으로 젊은 청년 한 분의 윤석열 대신에 뜨거운 규탄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뜨거운 박수로 맞으십시오. 그 난방비를 금액을 받아서 이제 제가 알바를 하나 더 시작하려고 합니다. 이렇게 세금 모아서 어디에 쓰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. 부자들 법인세, 종부세 깎아주느라 다 그렇게 세금 모으고 있나 봅니다. 이제 저와 같은 집없는 청년들은 꿈도 연애도 다 포기하고 집세를 내려고 한 주에 120시간씩 일을 하라고 합니다. 그래서 같이 외쳐봅시다. 국민들에게 난방비 폭탄, 부자들에게는 세금 감세, 윤석열은 퇴진하라! 네, 우리 세상에는 열심히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. 하루는 이른 새벽에 단기 알바를 하려고 첫차를 탄 적이 있습니다. 아직 해도 안 뜬 시간에 많은 분들이 분주하게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. 짐을 잔뜩 이고지고 가는 할머니 한 분이 시장에서 내리는 걸 보고 정말 세상은 참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참 들었습니다. 이게 정말 살아가는 세상이 맞을까요? 네, 하루하루 열심히 자신이 맡은 일보다 더한 시간을 노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공정한 가치가 주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. 맞습니까? 저희 부모님은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하고 계십니다. 그리고 제 동기도 취업 후에도 주말 알바를 하면서 등록금과 생활비 대출을 갚으려고 하고 있습니다. 더 이상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일하다 죽어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. 여러분들의 공정한 가치를 위해 저도 함께 외치겠습니다. 민생 파탄 윤석열은 퇴진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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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아이고, 잘한다! 자, 이제 마지막 순서.